자, 길건우 대표님은 오늘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대문을 열어라니요? 옛날에 우리가 놀던 뭐 기차놀이인가요? 남대문도 열려야 되고 동대문도 열려야 되고, 최근에 제가 방금 전에 명동에서 넘어왔거든요. 예.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아, 백민 관광객이 그죠. 네, 정말 그렇죠. 많이 늘었고,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사실은 지금 주목받는 게 기존에 대부분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면세, 관광, 카지노, 항공 이런 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 자체는 그래도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을 허용했다 얘기가 나왔죠. 사드 이후로 거의 한 6년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허용이 된 건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쏠려서 나올 거예요. 지금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6월달 기준으로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보니까 그래도 30% 정도는 회복했더라고요. 그러면 단체 관광객까지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뭐 어찌됐건 최소 100%는 그쵸.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찬다. 근데 이제 여긴 플러스 알파도 있잖아요. 지금 3분기가 성수기다. 네,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밀려놓은 게 있어서 더 많이 올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그런 뉴스들 나기 전에 중국 쪽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체크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뉴스들 보니까 네. 중국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한국 단체 관광 패키지 상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글로벌 택스프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호텔 신라 심지어 현대백화점 내수 준대 하고 네. 네, 또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현대백화점이 두 자릿수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도 거의 훈풍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 성수기랑 맞물려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게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쨌든 가장 핫한 이슈 중에 또 하나였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요즘 뭐, 해외 관광객들, 중국, 일본 관광객들 중에 필수 여행 코스로 더현대 서울이 포함되고 뭐, 이런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많죠. 관련 소비주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것도 있고, 최근에 네. 부각되는 것들도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섹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은 항공 섹터를 한번 보시는 항공주?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했었고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들어와 봐야 알아요. 면세점에서 정말 많이 쓸지, 딴 데서 네. 많이 쓸지는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 올 때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제주항공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되려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MS 비율을 네. 본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게 아시아나항공이 한 12에서 13% 정도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거의 10% 초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존 실적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에 또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랑 일회성 비용인 정비비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정비비도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운임도 하락했어요. 근데 운임이 하락한 거는 사실은 많은 경쟁사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 상황에서 여객기 두 대를 추가로 또 도입을 합니다. 네, 그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항공기의 편수를 늘려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 성수기를 기점으로 해서 MS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LCC 업종 그 기업들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실적 자체는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MS를 보강하는 점유율을 올리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실적도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를 좀 살펴보자. 어제는 일단은 화장품이나 면세 쪽에 카지노도 뭐 많이 올랐지만 화장품 쪽에 많이 집중되는 양상이었는데 항공주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LCC 제주항공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동대문 예전에 뭐 우리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동대문을 싹 쓸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요즘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이 키워드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이 섹터에서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쵸. 네, 화장품 쪽에서 저는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 네, 오늘도 좀 거래 터지면서 이제 5% 이상 뭐 6, 7%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좀 네. 살펴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8.3%, 영업이익은 무려 거의 한 16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쪽은 이제 올리브영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수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쪽 비중이 반이 넘어요. 한 58% 되는데 작년 2분기와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8.2%. 이번 2분기는 10.9% 국내 쪽만.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수출이 2년 전 2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해외 쪽도 보면은 인도네시아랑 태국에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입었고 이제 미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법인에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장을 하나 없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분기와 유사한 매출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미국 쪽으로에서의 좀 더 기대감이 이제 좀 끝났으니까 좀 더 이렇게 실적에서 수치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국내만이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인디 브랜드 뭐 중소형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가 계속해서 꾸준히 최근에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수혜는 ODM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타이밍이 ODM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단기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꾸준한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향후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실적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코스맥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건데 화장품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저희가 중국 이야기 관광객들 온다란 이야기 전에는 중국 쪽에 비중이 적은 화장품들을 좀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김 대표님 네. 어떻게 보죠? 근데 저는 그건 버리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원래 중국 향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내수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 순위를 매겼을 때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대형사들이 아모레 퍼시픽이랑 뭐 LG 생활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완전 순위 밖에. 얘네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진 않아요. 되려 중소형 인기 많은 애들이 더 되려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네. ODM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왜냐하면 중국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졌고요. 대략 이제 미국이나 타 국가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향 때문에 화장품주가 막 갑자기 대형주가 막 간다 이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줄여서 그래도 딴 데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